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. 안녕하셨습니까? 김창완입니다. 아름다운 이 아침 타이틀을 말씀드리기가 그렇더군요. 애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입을 떼는 것조차 민망하고 위로를 하고 싶어도 어디에서부터 뭐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. 참으로 원망스러운 일입니다. 불행을 기억하는 것과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. 잊지 않았다고 저절로 안전해지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. 근데 안전한 시설보다 먼저 갖춰야 할 것은 누구나의 안녕을 비는 마음 아닐까 싶네요. 정말 속상합니다. 아름다운 여친 김창완입니다. 월요일 아침 창 함께하고 계십니다. 아휴, 옛날에 그 어른들이 입맛 없고 뭐 그러면은 그 밥 먹는데 모래 씹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. 오늘은 아침밥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. 맛있으면 뭐가 얼마나 맛있고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청춘들이 진짜 하직을 하면서 얼마나 그 부모님한테 아니면 형제 또 친구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까 싶기도 하고 단발마같이 한마디가 떠올랐을 수도 있죠. 그저 사랑해 뭐 엄마 사랑해라는 그 연주곡이 있어요. 그거를 그냥 애들 마음 대신해서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.